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손을 앞뒤로 뒤집어 볼게요.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는 느낌 유지하면서 호흡과 함께 따라해 주세요. 겨드랑이부터 팔 안쪽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. 두 손 머리 위에서 동그라미 만들고 한 손씩 내려볼게요. 손에 덤벨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무겁게 내렸다가 들어주세요.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팔 자극 집중하며 동작 반복할게요. 손 가슴 앞에서 동그랗게 모아 두 손 등 뒤로 모았다가 가져올게요. 등 뒤로 손 모을 때 상체 살짝 앞으로 숙이며 따라해주세요. 부유방부터 팔뚝 뒤쪽을 슬림하게 만드는 동작이에요.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높이 계속 유지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 팔 사자 모양 만들며 당겨주세요. 반대쪽도 스트레칭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!